내가 오늘 방문한 곳은 미얀마 철도 네트워크의 관문인 양곤 중앙역. 원래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877년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이었는데 2차 대전 당시인 1943년 일본군의 습격으로 영국군이 퇴각하면서 파괴되었고 1954년에 미얀마 건축 양식을 결합시켜 다시 재건되었지. 시내 건물을 비롯해 이곳 역사의 내부도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해서인지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고 있어. 어젯밤에 들렀던 양궁 클럽에서 수많은 미얀마 여성들의 욕정에 찬 추파를 받으며 경건한 불교 국가라는 내 마음속 미얀마의 이미지가 외마디 신음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경험을 한 미노스. 이제는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한 행선지가 바로 로컬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기차역. 양곤 시내 외곽을 순환하는 열차를 탈 예정인데 다 돌게 되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되지. 행선지도 묻지 않고 무조건 한 명당 200잣, 2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야. 더 집어 던지네, 쓰레기. 미얀마의 화폐는 소액권도 동전이 없기에 사용감이 상당해서 마치 쓰레기 같은 느낌이지. 그 와중에 나의 인기척을 듣고 남자친구가 눈치챌까봐 심쿵한 표정을 애써 감추는 녀석. 풋풋하구만. 플랫폼에서 표를 구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객이 아닌 잡상인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 아이씨.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허기진 나의 표정을 보았는지 개눈 감추듯 빵 한 입 베어 먹고는 얼른 숨기는 아지매. 야박하고만 아주. 상인들이 이것저것 팔고 있긴 했지만 미얀마 음식에 실망한 나로서는 마땅히 땡기는 게 없었지. 30분째 플랫폼에서 서성이지만 기다리는 열차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 푹푹 찌는 날씨에 나른한 나의 기분을 방글라데시 계열이 섞인 그녀가 찰지게 표현하는 듯해. 열차가 조만간 도착할 예정이라 객실 내에서 마실 생수를 구매했어. 근데 용량이 무려 1리터. 마치 아령을 들고 가는 기분이야.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는 절로 나오는 미소를 감출 수 없는 그녀. 생각 없이 편집하다 보니 벌써 4분의 6박. 4배속으로 빨리 감기 할게. 뛰어가는 폼새가 저작거리에 소매치기를 보는 듯해. 그 와중에도 눈 돌아가네 아주. 여기도 특별히 볼 게 없어서 통 편집하고 싶지만 모쏠들의 볼권리 충족을 위해 빨리 감기로 대체할게. 홀든. 아, 지나쳤잖아. 리와인드 잇. 와우, 나쁘지 않아. 물론 저 우산의 때깔이 나쁘지 않다는 말이야. 그 와중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정체 모를 냄새의 향연.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야. 여기 앉을까? 그냥 가자. 그녀들의 나를 향한 애절한 절규와는 별개로 열차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잠깐 발걸음을 멈춘 미노스.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그녀는
야릇한 눈빛으로 내 온몸을 스캐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지. 물론 그녀의 나를 향한 손해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나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그녀뿐만이 아닌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오늘 처음 본 나 때문에 다른 두 명의 베프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걸 바라지는 않아. 이런 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렸는지 씁쓸한 표정으로 애써 감정을 다스리는 그녀. 그녀의 쓰린 속과는 상관없이 달리는 열차 밖은 정감 넘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어. 명색이 기차역이라곤 하지만 제대로 된 건물이나 플랫폼도 갖추지 않은 게 다반사야. 오, 나쁘지 않네. 지속되는 그녀의 애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진 미노스. 사람도 많이 없겠다.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그나저나 나머지 두 명한테는 미안해서 어쩌지? 하지만 나의 우유부단함에 이미 단단하게 토라진 그녀는 시위라도 하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후였어. 얼마나 삐졌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그녀와 친구들. 그래 가라. 가는 여자 안 말리고 온다는 여자 웰컴이다. 그녀들이 떠난 빈자리에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 객체 안에 머물 이유가 사라진 미노스. 씁쓸한 마음을 달래며 또다시 다른 객체 안을 방황하기 시작한 거야.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 하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멍하니 열차 안을 돌아다니면서 꾸벅꾸벅 조는 승객들과 잡상인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전 객차를 스캐닝하다 보니 벌써 막다른 길목까지 다다른 미노스. 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지만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려는 미얀마 정부의 노력이 이렇게 에어컨이 없는 친환경 열차를 만들게 된 것일 거야. 뭐 여기도 더 이상 볼 것 없으니 한 칸 더 옮긴 다음에 다음 역에서 내릴 생각이야. 어랏, 분명히 아까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앉아있던 여성인데. 그냥 친구였나? 벌써 내린 거야? 그나저나 이 오묘한 느낌은 뭐지? 아니 씨발 뭐야 이거, 유령이야? 그새 또 나타났네.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하품을 하며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녀. 깜찍하구만. 혼자 있는 걸 본 순간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려 했지만 임자가 있는 몸은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지. 어라? 그냥 친구인가? 남자가 먼저 내리려는 눈치인데?
에라이씨. 자빠져, 잠이나 자자.